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은 그 요한 사도 요한이 제자에게, 그리고 이 글을 쓰면서 확실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예수님의 영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깨닫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예수님과 함께이심으로 인해서 가장 어렸던 것 같아.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하는 것을 만찬장에서 그 말씀할 때의 그 모습을 그릴 때의 그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 것은 순복음교회 시작할 때에 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해서 많이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한데 그때에는 제가 어려서 그런지 신앙이 얕아서 그런지 별로 감동을 못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제가 사랑의 십자가를 그 기록하고 또한 그 책을 출판하기면서 그때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 번도 제가 마음을 굉장히 그 중요하게 그 제 마음을 정립해 가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어떤 포지션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잡아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의 중심이 무엇이었나를 다시 한 번 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굉장히 정독을 했었습니다. 물론 책을 편찬하기 위해서, 출판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제 마음이 굉장히 그때는 고갈된 상태였어요. 저는 신학교를 10년 동안 다니면서 목사 안수까지 받기 전에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많이 공부를 했죠. 신학교를 4개나 다녔으니까 뭐 안 그렇겠어요? 뭐 침례교, 장로교, 그 다음에 또 뭐 성결교 하면서 다닌 게 한 1년씩, 3년씩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쪽에 있는 그 교리와 그의 주된 말씀이 뭔가를 제가 깨우칠 때에 역시 장로교단의 말씀의 핵심, 성경적인 말씀의 핵심을 잡아주더라. 그래서 제가 장로교를 선택하고 그 장로교의 말씀, 그 교리 가운데서 제가 가장 제가 감명 깊었던 것이 칼빈의 기독교 그 정론을 읽어 나갈 때에 확실히 그 성경 말씀을 정립을 잘해 주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은 제가 몸이 아팠을 때입니다. 암으로서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위로해 주려고 간호원도 달려오고 통역인도 와갖고 괜찮으시냐고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제가 성경을 계속 제가 정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 아들이 성경을 국민학교 4학년부터 정도 작은 아이는 4학년, 큰 아이는 8학년 하는 그 사이에 저희 아들을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두 아들뿐이 없는데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 아들에게 집중적으로 성경을 주입시켰습니다. 그래서 학교 숙제는 안 하는 거는 제가
뭐 꾸중은 안 했습니다마는 성경 오늘 구절 주는 거에 대해서 암기 안 하면 손바닥 맞았어요. 우리 아들들은 딱 학교 갔다 오면은 제가 들어와서 성경 암기했니? 그러면 우리 큰아들은 정확하게 암기하는데 둘째 놈은 액티비티가 많아서 친구하고 노는 게 좋아서 안 외워요. 그래갖고 걔가 좀 많이 맞았습니다만 아들들을 목회자로 기르기 위해서 성경을 정독시키는 그 마당에 제가 정독 안 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하나하나 파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병원에 들어가서 암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수술실에 들어가서 제가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저는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제가 마취 상태에 깨어나지 않고 가더라도 하나님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 마음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시간 만에 깨어났는데요. 아무런 뭐 그때는 아무런 캄캄한 세계였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어나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매달린 저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여주시지도 않고 어떤 것도 말씀하시지 않고 캄캄한 암흑 같은 곳에서 깨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내가 더 매달려야 되는구나. 내가 아직 이 성경을 알았다는 것이 이게 하나도 모르는 무식한 자 중에 한 사람이구나. 이걸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받고 8시간 만에 마취에서 깨어나고 자 3일 만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일주일 안에 퇴원하라고 했을 만큼 저는 상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 다른 사람은 뭐 천국을 봤다는데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뭐 마취 상태에 들어가면 뭐 어쨌대는데 그런 감정들이 많았는데 왜 저는 아무것도 없고 캄캄한 한밤 빛도 없는 그 캄캄한 세계 속에서 깨어났습니까? 제가 그것을 주님 앞에 묻고 난 다음에 주님 제가 성경을 안 것이 이와 같이 제 마음이 영적으로 이처럼 캄캄했나 봅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저는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그 창세기면은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그 중점적인 그 말씀의 요지가 뭐라는 것을 그때에 짚어주시더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열 번 읽고 제가 한 읽었다 그러면 솔직하게 말해서 100번은 더 읽었을 거예요. 매일 우리 아들에게 성경 5장 읽도록 강요했는데 그 어머니가 성경 5장 안 읽었겠어요. 우리 아들이 대학교 갈 때까지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남편과 함께 예배를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고 하루 5장 있습니다. 읽고 그 다음에 나는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요구절 암기하라고 주는데 그러면 나는 더 많이 읽어야 안 되겠어. 그런데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모범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지 이것이 나에게 삶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캄캄한 가운데서 깨어나서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이 저를 버리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저입니다. 이것이 김정은이의 뭐라 그러나
김정은이의 고집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답을 아니하셨지만은 마지막 시전에 요한 3서를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제가 조영기 목사님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중점적인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 말씀을 하나도 지나가지 않고 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말씀이 가슴에 와서 붙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그러면 주님, 내가 이 영혼이 강건치를 못했다는 사실을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짚어주시는군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먼저 모든 나의 일어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모든 나의 지식 속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보다도 나의 영혼이 먼저 주님 앞에 서라. 내 영혼이 먼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느냐? 이것이 내 영혼이 잘됨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난 누구를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어떻게 설계 그거를 제가 감히 말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담당하실 부분이니까. 저는 감사하는 것은 여기에 목사님, 윤 목사님. 지난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신 구세주시라는 사실을 증거했으면 우리가 10분 이것을 매일 교회에 와서 반복하고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런 진리를 가르쳐도 한 귀로 듣고 많이 듣고 많이 알고 많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앞에서 강조하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다 아는 사실인데 또 가르치고 설교를 목사님마다 그런 설교를 할 때 교인들은 그렇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면 또 그 설교 또 그 말씀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이 그래 저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증거할 때는 무엇을 중심적으로 가르쳐 주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은 참 인간이시오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느냐 너희들은? 너희들은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참 인간으로서 태어난 것을 너희는 마음으로 믿느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시발점입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이 성경의 모든 앞뒤 신구약을 통해 전부 꽝입니다. 이것을 첫째로 믿어야 됩니다. 둘째,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내 영혼이 강건해야 이 말씀이 내게 와서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진리를 깨달을 때는 영혼이 먼저 강건해야 이 진리가 내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지식으로 아는 것 아닙니다. 진리는 학문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학문과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성경적인 모든 지식을 통해서 나타날 때는 이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진리는 세상에 있는 것과 같지가 않습니다. 참된 진리는 내 영혼에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이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때 먼저 육신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문의 수준과 이런 것들을 먼저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세 살 먹은 어린아이들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지체상에 살아도 엎드려서 예수님 한 분, 예수님, 예수님 그 한 분만 그 아이의 마음속에 다른 것,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리더라도 예수님 그 한 분 아는 그것이 그 아이에게는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아이는 예수님과 합하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학문이 많고 아무리 진리를 많이 가르치고 나타내다 할지 영혼이 우리 안에서 성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내 영혼이 잘됨,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잘되어야만이 범사가 잘 된다 그랬습니다. 범사 뭡니까? 우리가 행하는 낱낱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침부터 저녁 해질까지 잠자는 순간까지의 범사입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범사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강건함을 통해서 범사 모든 일이 평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은 요한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기도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강만 주실 분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어보십시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한번 내가 알아보니까 정말 나는 건강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생명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라. 요한복음 몇 장 나옵니까? 제가 한 장만 더 말씀을 드리고, 자, 요한복음 요한보장 3장, 3장이 아니고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아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학문으로, 철학으로, 모든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연섭리로,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도 자연과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목사님은 이 말씀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제가 간곡히 아버지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진짜로 진리를 깨닫는 분은,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마음껏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다른 모든 교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거 아는데, 그거 알면 뭡니까? 내 마음속에 믿어야 내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강건한, 내가 영혼으로 강건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세상이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믿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진리, 곧 성령으로 인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야만이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이신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후에 부활하신 그분 부활했으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망상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보고 왔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증거해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증거해서 그들이 이 지옥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달라.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자동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갑니다마는 아직도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 언니가 돌아갔습니다. 나이는 86세. 저는 아프다는 지난해 10월 달에 갔다 왔어요. 그 언니가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대. 난 전 그 집에 가서 항상 간병인을 제거합니다. 간병인이 오지만은 그 언니는 밤에 혼자 자식이 없어요. 혼자 밤에 외롭게 형부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혼자 외롭게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그 텔레비전 소리, 노래 소리에 들어서 간신히 잠이 들면은 새벽에 한두 시 깨어납니다. 나는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매해 그 언니 집에 가서 그 언니를 밤에 일어나서 그 언니 얼굴을 횡여나 이 영문을 거두어가나. 그래서 그 언니의 얼굴을 보고 잘 자고 있으면 내 방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또 자고, 만나면 예수 믿고 언니야 구원받자 천국 가자, 이것을 매번 증거하기 위해서 갔다 옵니다. 이번엔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비행기표 4월 1일자 군선교 때문에 함께 가면 그 안에는 계실 것 같아서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일주일 전에 그 언니가 돌아갔다는 사실, 내가 온다는 사실을 전해달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 언니에게 내가 4월 1일자로 도착한다고 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보지 못하고 일주일 전에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그 언니는 나하고 10살 차이지만은 어린 10살이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 그 언니는 나를 업고 기저귀 갈아주고 오줌을 등 뒤에 싸도 그거를 다 닦아주고 했던 그 언니, 내가 어떤 삶을 사든지 너는 잘 되어야 된다. 네가 잘 되어야 된다고 복을 빌어주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싸웁니다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붙들고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는지 어쨌는지 같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 가슴속에 다시 한 번 더 이 엄청난 아픔을 제가 느끼면서 갑니다. 4월 1일 갑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러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것은 제가 갔다 왔고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너는 가서 이 지옥에 내 복음을 전해서 이 지옥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고 간곡히 부탁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한 영혼도 그 속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날마다 단위에 서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영혼들이 죽으면 영혼이 갈라지면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자기의 받은 죄값을 통해서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습니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주님이 너는 내 자녀니 들어오라 천국의 문이 열려서 들어가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볼 것도 없습니다. 지옥문으로 떨어집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니다. 먼저 주님이 여러분들을 영접하고 주님이 오늘도 기다리시며 지옥 가는 영혼들을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이 세상의 주관자 말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우리는 그 믿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는 자의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지난날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많이 안다, 많이 외운다, 많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다. 내 영혼이 얼마만큼 강건한지, 내 영혼이 얼마만큼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주님 앞에서 점수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